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말 아침에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06시 30분 현재 기온은 영상 6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42분이고요. 일몰은 19시 09분입니다. 와, 아침에 엄청 쌀쌀하네요. 날씨가 뭐 거의 5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아침에는 엄청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또 한 20몇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산행할 때는 외투를 하나 걸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협곡으로 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황구가 겨울에 간 곳이 아니라 처음 가는 장소에 한번 오늘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산으로 가는 길인데 원래는 이 황사가 유난히 더 심하네요. 지금 저 좌측의 산들, 우측의 산들은 1400m, 거의 1300m 정도 산능선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부었습니다. 원래는 진짜 황사가 진짜 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갈 장소가 이 개울 건너, 하천 건너서 이 절벽인데, 물이 수심이 깊고, 물빨이 세기 때문에 지금 건너갈 장소가 잘 없습니다. 일단은 건너갈 데가 있는지 위로 올라가면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이상 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여기는 황구가 처음 오는 장소인데, 자, 오늘 당 가서 저 절벽 중턱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지금 이 개울을 건너서 절벽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장소는 좋은데 중간중간에 있는 게 되게 돌단풍이거든요. 돌단풍은 많이 있는데 아직 밑에서 봤을 때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아직 안 보입니다. 이 옆으로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 상층 올라가서 난간에 한번 서봐야 알 것 같네요. 아직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벽이 너무 많습니다. 중간에 이거 흙이 있는 터울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네요. 자, 일단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민이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중급에 꿀참나무 두 군데 연결했거든요. 요 절벽 난간인데 이 난간하고 요 아래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로프가 한 15m 정도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거든요. 자, 이 노관주 나무 있고 이런 자리에 이 난간에는 도라지가 한 있을만한데 안 보이네요. 없을까요? 저 아래 이런 턱도 좋은데 저기하고 저 난간 턱에는 안 보입니다. 올라가서 로프를 요쪽 턱 있는데 요 건너뛰어서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여기다가 도라지씨를 한 20개 심어 놓고 저 위로 올라갈게요. 이런 난간에도 좋은 자리인데 이상하게 보이진 않네요. 자리는 상당히 좋은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로프를 우측으로 한 20m 이동해서 이 가의 중간에 이제 턱을 넘어왔습니다. 야, 지금 이런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도라지 이런 거는 있는데 도라지 삭대는 안 보이네. 지금 저쪽 난간도 좋고 일단은 요 아래 턱이 계곡 중간 턱까지 있으니까 저 아래까지 일단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리는 꽤 좋은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자, 로프가 한 2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야, 이런 자리가 좋은데 이 서기가 너무 많습니다. 도라지가 붙을 자리에 서기가 꽉 덮었으니까 그런지 도라지는 안 보이네. 저 건너편 턱도 좋으니까 저까지 한번 가보고 이쪽 절벽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보이네.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신고 올라갈게요. 다시 올라갑니다. 자, 로프를 우측으로 한 20m 또 이동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도라지는 없습니다. 저게 도라지면 좋은데 저건 산날이거든요. 이런데 한방 있을 만한데
안 보이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일대일적은 이제 다 봤거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좋기는 상당히 좋은데 도라지는 전혀 없네요. 형구가 그래도 왔는 김에 도라지실을 좀 심어놨으니까 그나마 뭐 할 도리는 했습니다. 올라갈게요.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서 계곡 건너가지고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볼게요. 지금 겨울을 건너가야 되는데 황후가 아까 올라갈 때는 저 건너편에 올라갔거든요. 이 반대편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은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제일 짧은데 요 구간은 가는데 여기서까지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 물풀의나무 한 2m 되는 걸 가져왔습니다. 이걸 지렛대 역할을 해서 이걸 잡고 저쪽으로 한 건너뛰어 가볼게요.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나무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은데 이쪽에 지금 물발이 워낙 세니까 겨우겨우 건너왔습니다. 빠진 건 아니고 발이 약간 젖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자, 저 건너편에 겨울 건너서 절벽에 있다가 다시 겨울을 건너와서 이 반대편 절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절벽 한 두 군데만 보고 오늘 산행을 마무리할까 싶어서 왔습니다.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로프 준비해 볼게요. 로프를 저 참나무 세 개다가 연결했거든요. 이제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저 위에서 한 15m 내려왔거든요. 오니까 여기 작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죠. 있고 요 위에 보면 여기 삭대 두 개 도라지가 있고 그냥 그 옆에 이쪽에 저기 큰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저걸 살펴보려면 다시 올라가서 로프를 저 좌측으로 한 10m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거는 통벽 같은데 저 옆에 것도 야, 공간이 다 없지 싶은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어린 것들은 또 있나 살펴보고 올라갈게요. 자, 로프 타고 올라가다가 이 소나무 우측편을 보니까 여기 삭대가 하나 있어서 확인하러 왔거든요. 보니까 여기 하나 있고 요 위에도 요 굵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도라지가 삭대는 굵은데 몸통은 별로 안 굵을 것 같거든요. 이건 다시 묻겠습니다. 이건 좌측으로 이동해서 아까 밑에서 봤는 도라지 삭대가 이거거든요. 이야, 이 공간이 있을까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공간이 없거든요. 이건 놔둘게요. 이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공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땡기니까 풀하고 전부 다 같이 폭 떠지길래 이곳이죠. 짧고 빵빵한 그 약용도라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뜯다 보니까 같이 잘려버렸는데 이곳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짧고 빵빵한 약용도라지입니다. 아, 이게 이 밑에 붙어있는 겁니다. 이 밑에 하나 떨어져 있죠. 이게 이렇게 붙어있었어요. 도라지가 상당히 짧고 땅땅하거든요. 이 약용으로 최고입니다. 가져갈게요. 여기 단풍잎 같이 생긴 애들이 얘들이 돌단풍입니다. 돌단풍. 그 생잎은 나물로도 먹고 꽃은 상당히 이쁘죠. 얘들이 돌단풍입니다. 자, 마지막 장소에서 조금 내려왔는데 아직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제 다음 장소로 또 이동했습니다. 오늘 세탕입니다. 물론 뭐 산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고 이게 다 계곡을 끼고 있는 곳에 절벽에 도라지 삭대들을 보러 온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로프를 저 참나무 네 가지에 연결했으니까 장비를 다 세팅했습니다. 이거 내려갔다 오면 오늘 산행은 끝날 것 같습니다. 요 아래 도라지 삭대 같은 게 보이거든요. 요 아래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항구가 겨울에 이 계곡 아래쪽으로 답사하면서 굵은 삭대들이 몇 개 떨어지는 거 봤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오늘 찾으러 왔습니다. 절벽 높이는 한 15m
20m까지는 안 된다. 한 15m 이상은 됩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7m, 8m 내려가서 절벽 중간에 멈췄습니다. 보시죠. 절벽 높이는 한 15m 정도 됩니다. 이 난간 거의 골창 속에 도라지 삭대 한번 보시죠. 여기 삭대 3개짜리 도라지가 하나 있고, 여기 굵은 삭대가 하나 있고, 그럼 요 위에 굵은 삭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위에 그 저거는 공간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요거하고 요거 한 두 개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도라지로 남겨놓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일단 요 두 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도라지는 저 나무 뿌리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골 속에 박혀 있거든요. 이것도 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놔둘게요. 이것도 공간이 별로 없는데 일단 한번 살펴는 볼게요. 자, 조금 전에 큰 삭대 그 두 개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 대가리하고 몸통은 별로 없잖아요. 이 공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지금 위쪽에 절벽 난간에 옮겨 심고, 요거는 이 좌측으로 좀 이동해서 저쪽 난간에 거기다가 도라지를 옮겨 심겠습니다. 그러면 잘 자라지 않겠나 싶네요. 자, 한 뿌리는 이쪽 난간에다 옮겨 심었습니다. 이러면 덩치를 키우면서 잘 자랄 겁니다. 요거 한 뿌리는 저 절벽 난간 저쪽으로 이동해서 저기다가 심을게요. 자, 이제 찾아가지고 옮겨 심었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뿌리도 키우면서 동작 번식하면서 잘 자랄 겁니다. 이제 도라지 두 개 다 옮겨 심고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내려가서 철수하고 오전 산행이 한국 아침 6시 제가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7시 도착해서 지금 12시니까 5시간 정도 산행이 됐습니다. 내려가서 철수하면서 한국 저 벌통 났는 거, 벌이 들어왔는지 한 몇 통만 대충 살펴보고 철수,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할게요. 야, 도라지 삭대는 상당히 굵은 게 두 개 있고 삭대 세 개짜리도 있는데 하나같이 통벽 사이에 골창 사이에 그런 데 박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황구가 또 자리 좋은데 옮겨 심어놨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될지. 저 옮겨 심는다고 해서 황구가 몇 년 있다가 뭐 뽑아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좀 더 좋은 장소에서 자라라고 옮겨 심는 겁니다. 자, 벌이 받아줬습니다. 안에는 모르겠던데 지금은 보니까 벌 양도 더 많고 벌이 꽃가루하고 꿀을 물고 들어오네요. 고정 쪽으로 들락날락 하잖아요. 통은 벌 받아줬습니다. 저 아래 통은 아래 그냥 왔다 갔다만 하던데 거기는 안 받아줬고 여기는 받아주는 것 맞습니다. 아, 앞에 가니까 막 덤벼듭니다. 자, 황고 원래 벌통 벌써 두 통 받았습니다. 자, 오전에 절벽에 도라지 보러 가고 오후에는 이 고사리 꺾으러 왔습니다. 고사리도 이제 거의 뭐 끝물 다 돼가네요. 보니까 핀 거는 많이 피워버리고, 아직 이제, 어린 게 올라오는 건 잘 없고, 큰 것들 많은데, 그 중에 연한 부분만 이렇게 꺾었습니다. 대충 꺾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소리가 많지는 않는데, 떠문 있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가져온 고사리입니다. 이걸로 이제 고사리 산행도 끝입니다. 이제 끝. 이제 심하게 했습니다. 아유, 씨. 고사리. 황구는 이 풀 뜯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큰 대자 특대 소코리에 가득 한 그릇 소코리 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금요일부터
한 3일 정도, 주말까지 3일 정도 산행을 빡세게 다녀왔습니다. 되게 빡센 건 아니죠. 고산지대가 아니니까 그래도 덜 합니다. 광구가 뭐, 아래 토요일 날 좋은 도라지 하나 보고, 어제는 절벽의 첫 번째 절벽 장소는 도라지는 전혀 없고, 두 번째 계곡 건너가 다음 건너편 절벽을 넘어왔을 때 도라지 삭대는 좀 있는데 캘 만한 게 별로 없고, 그다음 세 번째 장소로 왔을 때 거의 다 겨울을 띄고 있는 좌우의 협곡들이 절벽이거든요. 도라지 삭대는 엄청 굵은 것들이 있는데 다 통벽에 있습니다. 이 통벽도 옆에 흙사리가 좀 있고 이러면 황구가 캐다가 다시 묻으면 되는데 흙이 없는 곳은 이 뿌리가 노출되면 도라지가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구가 두 뿌리는 좋은 장소로 옮겨 심어놨습니다. 옮겨 심는다고 해서 몇 년 있다가 황구가 캐러 가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좋은 장소에서 좀 종족 번식도 하고 좀 이렇게 잘 크라는 의미에서 황구가 옮겨 심은 겁니다. 자, 이제 황구가 어제 벌통도 보고 또 오후에 산나물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오전 5시간 산행, 오후에 산나물 3시간, 그래서 어제도 한 8시간 산행했는데 황구가 산행하면서 오면서 보니까 곳곳에 이제 차 대놓고 산나물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라톤하고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산행에서 약초나 산나물이나 아니면 이런 내가 관심사에 너무 중점을 둬버리면 오버페이스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 체력과 내려올 때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산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약초나 산나물에 관심 가져버리면 올라갈 때 너무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내려올 때 체력이 다운돼 가지고 탈수와 탈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산에서 조난이 당하고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까지 내 체력이 계속 꾸준하게 같은 힘으로 회복되어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산행이고 풀어드리죠. 황구가 산행할 때 항상 일출 시간, 일몰 시간을 얘기하고 그리고 기온도 얘기하고 바람도 얘기하고 이런 것이 산행에서 다 그 외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산행에서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 몇 리터, 식량 몇 리터, 비상식량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다 산행에서 그런 것을 다 먹고 중간중간에 회복을 해야만이 체력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산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식량과 많은 물,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따라야만이 그것을 체력을 계속 회복하는 거지, 그런 것을 안 하고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중간에서 그 누진과 탈진과 탈수로 인해서 체력이 고갈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뭡니까, 강력한 유산소 운동 하시는 분들, 그 자전거나 아니면 뭐 수영이나 마라톤 이런 거 하시는 보면 이렇게 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음식 갖고 다니는데 그런 것이 잠깐의 도움은 되지만은 그런 것을 먹는다고 해서 이 뭐 체력이 갑자기 뭐 한 시간, 두 시간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돌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출발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간중간에 적절한 타이밍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물과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그 산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황구가 한 번 산행에서 로프를 세 번 이상 안 탄다 했는 그건 왜냐하면 고산지대 가면 고산지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체력 소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고산지대 산행에서는 로프는 딱 세 번 이상 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에서 세 번이 마지막 한계거든요.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 낮은 세크가 올라갔다 고도가 안 높기 때문에 어제 로프를 뭐 네다섯 번 이렇게 타는 건데, 그런 것을 다 맞춰가지고 내 체력이 얼만큼인지, 내가 얼만큼 힘이 남아있고 그 체력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야만 이 산행에서 그런 뭐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한결같은 힘을 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봄나물철인데 산행도 많이 하시고 산에 안 가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산행을 하실 때 항상 내가 내 체력이 얼만큼인지, 내 체력의 한계는 얼만큼인지, 내가 고도를 얼만큼 높은 산을 갈지 이런 목표치나 이런 한계치를 정해놓고 산행을 하셔야만이 산행에서 이런 사고나 위험에 따른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황구는 내일 또 보고 좀 고산지대 말고 낮은 곳으로 가서 또 도라지가 좀 있는지 또 한번 새로운 곳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